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과 원주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S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정부가 출퇴근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고 보고 오는 2030년에는 개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춘천과 원주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이내 출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GTX를 춘천과 원주까지 1시간 안에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 생활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GTX비는 당초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경춘선을 공용으로 춘천까지 55.7km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통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1시간 3분, 인천 송도까지 1시간 27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GTX는 지하철처럼 입석이 많아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고 출퇴근 시간대는 7분, 낮 시간대는 15분 간격으로 운행 횟수가 늘면서 요금도 ITX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춘천 구간과 같은 연장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먼저 협의한 뒤에 예타를 진행해 2030년에 본선과 동시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는 GTX-D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인 수서 광주선과 2027년 준공될 경강선을 공용으로 사용해 서울 수서역에서 서원주역까지 83.1km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노선이 포함된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대통령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가 추진됩니다.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교통 체계인데요. 거기에 우리 강원권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이 강원이 이제는 수도권 시대를 열게 됐다. 이제부터 최대 과제는 재정 확보입니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GTX-B 노선 춘천 구간 사업비만 4,238억 원. 5차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7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인 1,270억 원을 강원도와 춘천시, 가평군이 분담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월급 격인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인상 자체에 대한 갑론 을박도 치열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인상이 더 쉬운 청문회로 택한 것에 대한 비판과 또 정부가 논의 진통 과정을 지자체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경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청회. 추운 날씨와 무관심 탓에 대부분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인제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격돌했습니다. 군의원 출마에 각계 인재들이 생활 정치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안전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정활동비를 올리기 전에 먼저 군의원들이 스스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찬반 의견 교환을 떠나 공청회가 적합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인지에 대한 성토가 나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정비 인상이 확정된 강릉과 삼척, 양양을 비롯해 춘천과 평창 등 5개 시군만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습니다. 훨씬 많은 시군이 공청회를 택한 것은 비교적 인상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를 해갖고 하거나 투표를 하게 되면 의사표현을 하겠다는 사람이 절대적 다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을 지자체로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게 당신들이 알아서 금액을 정하시려 했는데 이거는 상임법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허술한 제도 속에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강릉을 제외한 대부분이 상한선인 월 150만 원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우리 대표팀이 값진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대회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준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장 후방으로 보낸 아이스하키의 퍽을 다시 돌려받아 골문 구석에 슛을 쏩니다. 강릉 하키센터에서 펼쳐진 청소년 올림픽의 3대3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23일에 조별 예선에서 0대16으로 진 헝가리 팀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춘천 여중의 장현정 선수가 강원도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해 강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장현정 선수는 주로 후방에서 헝가리 팀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표팀은 1회전에서 두 골을 내준 뒤 2회전과 3회전에서 한 골씩을 넣었지만 결국 2대10으로 패했습니다. 비록 우승 후보 헝가리를 넘어서진 못했지만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언니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솔직히 저도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대표팀 선수들은 열정적인 응원 덕분에 값진 메달을 딸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응원 다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결과 얻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은 이번 대회의 남은 경기에서 대표 선수들의 또 다른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고 앞으로도 더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것 같아요. 지난 19일 개막한 대회는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경기는 다음 달 1일까지 강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는 컬링과 아이스하키, 피겨,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남아 있고 정선 하이원 스키 리조트에선 알파인과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가 진행됩니다. 또 평창 알펜시아에서는 크로스 컨트리 스키, 횡성 웰리일리 파크에선 스노보드 등의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영월군은 매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성적이 좋지 않지만 올해는 5등급을 받으면서 더 떨어질 곳도 없게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질타했는데요. 다른 업무 보고로 넘어가서도 이야기가 돌고 돌아 청렴도로 귀결된 현장, 이병성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지난 18일에 영월군 의원들이 새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 첫 타자인 기획감사실장이 난데없는 결의문을 읽으면서 보고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최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거군요. 의원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바닥을 찍었잖아요. 썩은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부패하는 곳에 우리의 어떤 영월의 미래나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어쩌다 받은 5등급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10년째 종합청렴도가 3, 4등급을 오가다가 기어코 5등급을 받았네요. 특히 내부, 그러니까 영월군 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도는 반전 없는 5등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청렴 노력도까지 전년보다 2등급 떨어진 4등급이다 보니 쓴소리부터 나름의 대책까지 직원이 쏟아집니다. 민원함을 좀 만들어셔서 그 직원들 아니면 또 우리 군민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이 청렴 노력도 많이 내서 했으면
하다못해 4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고 봐요. 결국 이날 업무 보고 말 그대로 기승전 청렴도가 됐습니다. 국내산 모노레일 설치 관련 안건으로 넘어가서도 이 사업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청렴도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과 업무 보고에서도 청렴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 청렴도라든가 청렴 향상을 위한 우리 행정 교육과의 역할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월군은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올해는 다를 거라고 다짐하고 있는데 정말 올해는 다를까요?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세 달 이상 장기 입원을 하고 있거나 만성질환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학생입니다. 도교육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의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학생 1인당 최대 10회분까지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치료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귀 준비 꾸러미와 케이크를 지원합니다. 한림성심대학교가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한림성심대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2009년부터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올해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알림위에 공개된 연간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은 596만 원인데 한림성심대는 이보다 22만 원 적은 574만 원입니다. SNS로 초등학생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모 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SNS를 통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북의 창고 건물에서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30회 대관령 눈꽃축제가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1원에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펼쳐집니다. 축제장에는 2024년 청룡회를 맞아 조성된 100m에 달하는 청룡 눈터널을 비롯해 다양하고 정교한 눈 조각을 볼 수 있고 눈썰매장과 빙판썰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옛 추억을 되살리는 눈마을 구역에서는 70년대, 80년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전통 스키 체험, 감자, 옥수수, 야외 구이터 등도 운영됩니다. 천연기념물 167호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은행나무광장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은행나무를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와 통행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진입도로와 주차장 개설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주차장에서 나무까지 연결되는 보행로와 은행나무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재시 초동 진화를 막기 위한 자율형 진압 설비와 낙뢰 피해를 막기 위한 피뢰침, 가로등형 블랙박스 등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됩니다.
춘천시가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를 2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춘천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75건으로 강원도 평균 421건보다 더 많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영서로 일대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를 2m에서 5m 정도 더 넓히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6곳에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30만 원 제공으로 혜택을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선군이 설 명절을 맞아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 구매 한도를 상향합니다. 정선군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와와페이의 월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설 명절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선 지역화폐인 아리랑 상품권과 와와페이의 3년간 누적 판매 실적은 870억 원으로 10%를 할인받는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강릉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산후 건강 회복이 필요한 산모들이 강릉시에 출생 등록을 한 경우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일괄 지원하고 강릉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대상 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 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대상 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0살 이상 고령 주민입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갖고 철원군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 김화, 근남, 서면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되고 접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반,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이 강원도립극단 기획공연을 제작할 연극단체 두 곳을 2월 2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강원도에서 5년 이상 활동한 단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한 개 이상의 작품을 공연한 극단입니다. 선정된 극단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연습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에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재단은 최대 9,9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우리 동네 레트로를 주제로 2월에 추천 여행지를 선정한 가운데 태백의 철양 탄광역 사촌이 포함됐습니다. 태백 철암역 주변에 있는 철암 탄광역 사촌은 옛 탄광촌 주거시설을 복원 보존한 생활사 박물관으로 태백이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중추 역할을 했던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철암 탄광역 사촌은 천변에 늘어선 11개 건물 중 6개 건물을 전시 공간으로 꾸며 조성한 곳으로 업소 간판을 그대로 둔 채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통일전망대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고성군이 세계적 관광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통일전망타워와 휴게시설 등 기존에 조성된 시설을 활용하면서 새로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로 지정된 민통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를 안보교육지구와 DMZ 생태지구로 나눠 테마별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통일전망대와 협력해 관광지 조성과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 반영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양구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성수품 20대 품목의 가격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생필품과 농수산물, 축산물, 개인 서비스업 등 4개 분야별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계량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이용 주간을 지정해 시장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